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캐리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될 책은요,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이타닉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챕터 1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il 10th, 1912 is a very unforgettable day in the history of a mortal man. 1912년 4월 10일은요, is a very, 매우 unforgettable day,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unforgettable이라는 단어는요, forget이라는 동사의 접두사 on과 접미사 able을 붙여서 형용사와 만들었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In the history, 역사상 of modern man, 현대 인류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It was on that day the RMS Titanic launched its maiden voyage, sailing from Southampton, England, going to New York City. It was on that. 여기서 이제 쓰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는 대명사나 비인칭주어도 아닌 이때 강조구문의 이시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강조구문의 대신요, 때에 따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지금은 on that day와 RMS Titanic 사이에 관계 부사로 바꾼 whe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해석은요, when절 뒤쪽을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게 바로 was on that day. 그 날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뒷문장부터 보시면 The RMS Titanic, RMS Titanic이 launched, 시작한 것이 its maiden voyage, maiden은 최초의, 처녀의 라는 뜻이죠. 최초의 처녀 항해를 시작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Sailing from, 항해를 시작하는데 Southampton, England, 영국의 Southampton에서부터 going to New York City, 뉴욕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던 그 처녀 항해 시작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it w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luxurious passenger liners ever to journey the oceans.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it was, 여기서 it은 타이타닉호를 이야기하죠. 타이타닉은요, was one, 중요한 문법 표현 나왔습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One, 하나였는데 the largest, 가장 크고 and most luxurious, 가장 호화스러운 passenger liners, 여객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Ever to journey the ocean, 바다를 항해했던. 다음 문장 볼게요. A lot of people called it a floating hotel. 많은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It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타이타닉호를 이야기하겠죠. 타이타닉호를 floating hotel이라고 불렀다. floating은요, 여기에서 현재 분사로 쓰인 호텔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렀습니다. It was called the unsinkable ship. 아까 앞 문장과 같은 동사가 쓰였는데 지금 쓰임이 달라요. 보시면 it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타이타닉호를 가리키죠. 바로 앞 문장에서는 a lot of people이 주어였고 이 문장에서는 it이라는 배가 주어이기 때문에 배는 스스로 부를 수가 없겠죠. 불려치다. 그래서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was called 불렸습니다. The unsinkable ship. 아까 전에 unforgettable 봤던 것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앞에 접두사 on과 접미사 able이 붙어서 sink는 가라앉다인데 가라앉을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됐죠.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불렸습니다. It was so huge that many even said not even God could sink that ship. It was so huge. It은 다시 한번 지칭 추론을 하면 타이타닉호를 가리키겠죠. It was so huge as a so 동그라미 대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요, 너무 커서 that many, 많은 people이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even said, 심지어 말했습니다. Not even God, 심지어 신조차도 could sink that ship, 그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라고 말했대요.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or so they thought, for on the cold night of April 4th, 4 days into each journey, the ship struck an iceberg and sank early the next day. 자, or so, 그래서 그렇게 they thought,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방금 앞 문장에서 보고 왔던 거, 절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신도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for on the cold night,
추운 날 밤에, April 14th, 4월 14일 추운 날 밤에 4 days into its journey, 그것의 항해가 4일째 접어들던 아주 추운 날 밤이었어요. The ship struck an iceberg. 그 배는 타이타닉호를 이야기하겠죠? Struck. Struck는 strik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쳤습니다. An iceberg, 빙하를 치게 된 거죠. 부딪히게 됐어요. And sank, and에다가 세모 표시해보시고요. 우리는 이게 and가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분과 뒤에 있는 성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struck라는 동사와 sank부터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앞으로 병렬 구조가 나올 때는 세모 표시를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nk, 가라앉았어요. Early the next day, 이른 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라앉게 된 거죠. Of the 2,200 passengers and crew, only 700 were lucky to survive. 5분은 뭐뭐 중에서 2,200명의 passengers, 승객들과 and crew, 선원들을 얘기하죠. 2,200명의 승객들과 선원들 중에서 only 700, 오직 700명의 사람들이 were lucky to survive, 운 좋게 살아남게 되었다. 뒷문장 볼게요. Families mourned for the loss of more than 1,500 of the ship's passengers. Families, 가족들은 mourned, mourn은 애도하다,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해요. Mourned, 애도했습니다. For the loss, 상실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Of the more than, 이상이죠. 1,500명 이상의 of the ship's passenger, 그 배 승객들의 1,500명 이상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애도했다. Because of the tragedy, because of는요, 내신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Because of와 because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로서 쓰이죠. 그래서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를 쓰시면 되고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에 문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the tragedy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 비극 때문에 the Titanic became perhaps the best known ship in the world. Titanic은 became, 되었다, perhaps 아마도 되었다, the best, 가장 known, 잘 알려진 배가 되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Stories about the luxury shipping vessel and the tragic loss of live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the public. 여기까지 볼게요. Stories, 이야기는 about the luxurious, 그 호화스러운 shipping vessel, 그 선박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the tragic loss, 그런 비극적인 상실 of lives, 목숨들의 비극적 상실은 captured, 우리 capture한다라는 말 많이 쓰죠. 사진 같은 걸 capture한다. capture가 무슨 뜻이냐? 잡다, 포획하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캡처도 사로잡았습니다. The imagination, 상상력을 사로잡았죠. Of the public,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And also, 그리고 또한, and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병렬 구조를 다시 잡아볼게요. Captured와 inspired, 동사가 두 개 병렬이 되고 있죠.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Popular books, 인기 있는 책들과 and movies, 영화에 영감을 주었다. When the wreckage of the liner was discovered in 1985. When,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When의 쓰임도요, 의문사로 쓰였을 땐 언제라는 뜻이 있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wreckage of the liner, 그 잔해죠. Wreckage라고 하는 건 그 liner, 여객선의 잔해가 was discovered, 발견되었다 하시면 안 되고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었을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발견되었을 때 in 1985, 1985년에 발견되었을 때 the public's curiosity and interest increased. 대중들의 curiosity, 호기심과 and interest, 흥미가 increased, 증가하였다. Even 100 years after its sinking, this tragic event still remains as an enduring legend. Even 심지어 100년 후래요.
It's sinking. 그것의 침몰이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this tragic event,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still remains,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as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as도 전치사와 접속사의 쓰임 두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면 되고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an enduring legend,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뭐뭐로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enduring, 계속되는, 영원한 레전드, 전설로서 기억이 되고 있다, 남아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nking of Titanic, 타이타닉의 침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나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rning of April 15, 1912 greeted the world with tragic news 라고 했어요. 아침이죠. 1912년 4월 15일 아침은 greeted, 맞이했습니다. The world, 세상을 with tragic news, 비극적인 소식으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비극적인 소식이 퍼졌다는 이야기죠. The Titanic, the ship they called the unsinkable, had collided with an iceberg and together with more than 1,000 bodies had sank down the depth of the ocean floor. 문장이 좀 긴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anic 하고서 콤마가 나왔네요. 여기 있는 콤마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동격의 콤마라고 합니다. 동격의 콤마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다르게 부르는 말 또는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주죠. 앞에 있는 타이타닉과 뒤에 있는 명사가 같다. 동격의 콤마 기억하시고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뭐냐? The ship, 배인데요. They called, 그들이 불렀던 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이 문법입니다.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의 구조가 생긴다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the ship과 they called 사이에는 which나 that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뭐라고 불렀냐? the unsinkable, 가라앉을 수 없는 이라고 불렀던 배, 바로 그 타이타닉이 had collided. collided는 빵, 충돌하다라는 얘기죠. 충돌했습니다. with an iceberg, 빙하와 충돌을 했다. and together with more than a thousand bodies, more than, 이상을 얘기하죠. a thousand bodies, 여기서 body는 몸이 아니라 시체를 이야기해요.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냈었기 때문에 body는 여기서 시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 명이 넘는 시체들과 함께 had sank down, 가라앉은 거죠. the depth of the ocean floor. ocean floor는 그 해양의 바닥, 해저를 얘기하는 거죠. 깊은 해저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The sinking of the Titanic shocked the whole world. The sinking, 침몰은 of the Titanic. 타이타닉의 침몰은 shocked. shock이라는 거는요. shock은 충격을 주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게 했습니다. The whole world, 전체, 세상 전체를, 전 세계를 충격을 휩싸이게 한 거죠. and 나왔네요. 병렬 표시, 세모 표시 해보시고요. shocked와 changed가 동사 병렬이네요. changed, 바꿨습니다. The course, 길이죠. 길을 바꿨는데 maritime history forever. maritime은 해양의라는 뜻이에요. 해양 역사의 항로를 영원히 바꾸게 되었다. 자, 옆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iceberg right ahead. iceberg, 빙하가 right ahead, 바로 저 앞에 있어 라는 긴박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 up on the observation deck, that cold, chilly night. High up, 높은 곳에서 observation. observation은 observe라는 관찰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죠. 그 관측대의 높은 곳에서 that cold, chilly night, 그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chilly는요, 매우 추운, 몹시 추운을 얘기해요. 그 추운 날 밤에 그 관측대 높은 곳에서 Frederick Fleet was dutifully looking out for iceberg. 여기까지 볼게요. Frederick Fleet라는 사람은 그 관측대에서 일하고 있던 선원이었어요. 그 Frederick Fleet was dutifully, 충실하게, duty는 의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부사입니다. 충실하게 looking out, 살펴보고 있었어요. For iceberg. 빙하를 살펴보고 있었다. And sheet ice. Sheet ice라고 하는 거는 박빙이라고 하는데요. 박빙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살얼음. 살얼음과 빙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세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독해를 하면서 대세 쓰임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세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서 뒤에 encounter 뒤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로 쓰이고 있는 거죠. 대답해서 우리 괄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long the way에서 괄호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icebox and sheet ice의 화살표. 수식해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빙하와 살얼음인데 어떤 빙하와 살얼음이냐? That the ship, 그 배가,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might encounter, 마주칠지도 모르는 빙하와 박빙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All along the way, 길을 가는 동안에 마주칠지도 모르는 빙하와 박빙을 살펴보고 있었다. It was April 14th, 1912. 여기서 있는 비인칭 주어, 시간, 날짜, 거리, 명함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해석은 하지 않겠죠. 191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11:40 p.m. 밤 11시 40분이었대요. The fifth night of the Titanic's voyage. 그것이 뭐였냐? Fifth night, 다섯 번째 날이었대요. 타이타닉의 항해 다섯 번째 날.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 부딪히게 된 거죠. The ship was traveling at 22.5 knots. 그 배는요, was traveling. Travel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기선 이동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배는요,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2.5 knots. knots라고 하는 거는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22.5 knots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Then suddenly fleet saw an iceberg going straight for the ship. Then 그러자 suddenly 갑자기 Fleet은 아까 그 관측대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이죠. Saw an iceberg. iceberg 빙하가 going straight 앞으로 바로 바짝 다가오는 걸 본 거죠. For the ship. 배에 곧장 다가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문법 하나만 짚고 갈게요. Saw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뒤에 있는 고잉의 밑줄. Saw라고 하는 건 see. feel, watch, hear, 지각동사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지각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나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ceberg가 목적어, going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로 나오게 된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 rang the bell immediately and reported what he had seen. 그는요, rang the bell, 벨을 울렸어요. immediately, 즉시 울렸고, and에다가 세모표시 병렬 잡아보고 갈게요. rang과 reported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는 보고했습니다. what he had seen, what에다가 동그라미. what은요,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고 의문사는 무엇이라는 해석이 되죠. 여기에서는 뭐뭐한 것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What he had seen, 그가 본 것을 보고했다. 한 개만 더 보고 갈게요. reported, 보고한 것도 과거이지만 그가 봤던 것, 보고 나서 보고를 했겠죠. 본 것은 보고한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먼저 대과거인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는 것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His colleague Reginald Lee waited for the orders coming from the commander station. 그의 colleague, 동료 Reginald Lee는요, waited for, 기다렸습니다. The orders, 명령을 기다렸죠. 어떤 명령이냐? Coming from, 오는 명령이죠. The commander station. Commander station은 명령을 하는 곳, 그 상부기관을 얘기하죠.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After just 37 seconds, the ship began to swing post side.
After, 후에, just 37 seconds, 37초 후에, 단지 37초 후에 the ship, 그 배는요, began to swing. Swing은 흔들리다 라는 뜻인데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Post side, 옆쪽으로. 그래서 옆쪽으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At first, it just seemed that the ship had just missed the iceberg. At first, 처음에는, 자, 너무 중요한 문법 표현이 나왔습니다. It 동그라미 치시고, seemed that의 밑줄. It seemed that 구문인데요. 뭐뭐처럼 보이다. It은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대절을 해석해 주시고 그 대절이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t seemed, it just seemed, 그것은 뭐뭐처럼 보였어요. 뭐처럼 보였냐? That the ship, 그 배가 had just missed, 막 빗나간 것처럼, the iceberg. 빙하를 막 빗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대죠. Severe damages had already been done. 심각한 손상이 had already been done. 이미 행해졌었다. 손상은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had been done. 과거, 완료, 수동태가 쓰였죠. 이미 행해졌다. 이미 부딪힌 후였던 거죠. The compartments were hit so badly and they were starting to fill with water. The compartments, compartments는 객실을 얘기해요. 객실은 were hit, 쳐진 거죠. So badly, 너무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And they, 그것들은 여기서 돼 있는 compartments, 선실을 얘기하죠. Were starting, 시작했습니다. To fill with water, 물과 함께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The Titanic was sinking. 타이타닉은 가라앉고 있었다. 자,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sengers on the Titanic initially did nothing. The passengers, 승객들은 on the Titanic, 타이타닉에 있었던 승객들은 initially, 처음에는 did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Some continued to play cards, others sang songs, especially those in the third class, as they were particularly left uninformed. 자, 보실게요. Some, 몇몇은요, continue. Continue라는 동사는 뒤에 ing와 to부 정사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Play cards,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계속했고, others, 다른 이들은 sang songs, 노래를 불렀대요. Especially, 특히 those. Those는 일반 대명사로 쓰였을 때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in the third class, 3등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as they were particularly, as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아까 우리 보고 왔던 as,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는 거 했었죠. 여기서 as는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온 접속사입니다.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They were particularly, 그들은 특히 left, 남았습니다. Uninformed. Inform은 알리다라는 동사인데요. 그걸 PP형으로 바꾸고 앞에 접두사 on을 붙여서 알려지지 않은, 그럼 정보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었다. The officers knew that the Titanic was headed for real trouble. The officers, officer는 여기서 선원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선원들은 knew, 알았습니다. 자, that 동그라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딩에서 that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that은요,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한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보시면 돼요. 해석은 하지 않고 흐름은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That the Titanic, Titanic이 was headed for real trouble. 진짜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The ship was hurt so badly that in just less than 2 hours, 이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hip, 배는요, was hurt so badly, 너무 심하게 손상당했기 때문에 that it just less than, in just less than 2 hours, 2시간 안에 they knew, 그들은 알았습니다. The ship was going to end up in the bottom of the ocean floor. 여기서 돼 있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원들을 얘기하죠. 선원들은 알았어요. The ship, 그 배가 was going to 할 거라는 걸 알았죠. End up, 결국에는 in the bottom of the ocean floor, 해저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were not enough lifeboats to save everybody.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 were, there were는 너무 중요한 구문이죠.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이에요. 여기서 there were니까 there are의 과거형이 되겠죠. 뭐뭐가 있었다.
여기서는요, 대여가 주어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enough lifeboats라고 해서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there were로 가면 되겠죠. There were 있었습니다. Not enough. 그럼 충분한 구명보트가 없었다. To save everybody. To save는요, 투부정사 용법으로 앞에 있는 lifeboats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를 구원할, 모두를 구해줄 충분한 구명보트가 없었다. There was a women and children first policy. 또 there is there라 구문이죠. 있었다. Women, 여자와 and children, 아이들 먼저 정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이와 여자들 먼저 대피시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rew was in a hurry to get the passengers safely on the lifeboats. The crew, 선원들은 was in a hurry, 서둘렀어요. To get the passengers, passengers들이 safely, 안전하게 on the lifeboats, 구명보트에 탈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The passengers in the first class deck was transferred first. So passengers, 승객들은 in the first class, 1등급실에 있었던 승객들은 were transferred 옮겨졌죠. 먼저 옮겨졌습니다. People really started to panic. 사람들은 정말 started to panic. Panic은요, 명사 형태도 되지만 동사 형태로 공황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There were only 20 lifeboats and there were thousands of them. There is there라 구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There were 있었습니다. Only 20, 오직 20개의 구명 보트와 there were 보트가 있었고 there were 또 있었다. Thousands of them. 승객들의 수천 명이 있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있는데 구명 보트는 20개밖에 없는 그런 트라지딕한 상황인 거죠. There obviously weren't enough boats for everyone. There obviously, 당연하게, weren't enough boats. 충분한 보트가 없었습니다.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e wireless operators tried to contact any ships nearby. 이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reless, 어떤 단어예요?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homeless는 home과 L-E-S-S를 합친 건데 집이 없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wireless, 선이 없는 무선을 얘기하죠. 무선 operator, 무선 통신사들이에요. 전보 같은 걸 치는 사람들인데 무선 통신사들은요 try to contact 접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Any ships 어떠한 배든 nearby 근처에 있는 어떠한 배든 접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nd the nearest ship contacted was the Carpathia which was still 4 hours away from the Titanic. And the nearest ship 최상급이죠. 가장 가까운 배는 contacted. 자, 여러분 여기서요 동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contacted가 동사일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was가 동사일 것이냐 여기서 동사는 was가 되겠죠. contacted는 앞에 있는 nearest ship으로 화살표해 보세요. 꾸며주는 거예요. 접촉이 된 가장 가까운 배는 was the Carpathia였습니다. 콤마랑 위치가 나왔는데요. 같이 묶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는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앞에 콤마가 찍혀있으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수식하지 않고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was still 여전히 4 hours away from 4시간이 떨어져 있었대요. From the Titanic, 타이타닉에서부터 4시간이나 떨어져 있었던 거죠. The last of the lifeboats left with more than 1,000 people still on board the sinking ship with nowhere to go. The last, 최후는, 여기서 last는 앞에 더가 나왔기 때문에 품사가 명사입니다. 최후 of the lifeboats, 그 구명보트의 최후는 left, 남겼습니다. With more than 1,000 people, 수천 명 이상을 남겼대죠. Still, 여전히 on board, 탑승한 채로, the sinking ship. 여기서 sinking은 ship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죠. 가라앉는 배에 여전히 수천 명을 남겨뒀다라는 게 그 구명보트의 최후였던 거죠. With nowhere to go, 갈 곳도 없었대요. 다음 단락 보시면요.
Some jump to the ice waters, some try to reach for higher ground. 몇몇 사람들은요, jump to 뛰어들었습니다. To the icy water,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었어요. Some tried to reach, 몇몇 사람들은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For higher ground, 더 높은 지대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he Titanic broke in two and continued to sink down to the bottom of the ocean. Titanic은요, broke, 부서진 거죠. In two, 두 개의 부분으로 부서졌다, 갈라졌다라는 걸 뜻하죠. And에다가 세모 표시해보시고요. 여기서도 병렬 잡고 가겠습니다. broke와 continued, 동사가 두 개 병렬이 되어 있죠. Titanic은요, 두 개로 갈라졌고 and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To sink down, 가라앉는 걸 계속했다. To the bottom of the ocean, 바다의 바닥으로 해서 깊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People floated hopelessly in the water trying to find something they could grab onto. 사람들은요, floated, 떠 있었어요. Hopelessly,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어에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Hopeless도 hope가 없는, 희망이 없는 이를 뜻하는데요. Hopelessly는 희망이 없는 채로,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채로 떠 있었습니다. In the water, 물 위에. Trying to, 여기서 trying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뭐뭐 하면서, trying to find, 찾으려고 하면서, something, 무언가를, they could grab onto, 여기서요, they에서 괄호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 onto에서 괄호를 닫고 something으로 화살표 해볼게요. 왜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앞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걸로 봐서 수식을 한다고 했었죠.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떠 있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 They could grab onto, 그들이 잡고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물에 떠 있었던 거죠. Sadly, the screams and cries of the people in the water slowly stopped as they died in the freezing ocean. Sadly, 슬프게도 the screams, 비명소리와 and the cries, 울음은 of the people in the water, 물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은 slowly, 천천히 stopped, 멈췄대요. as에다 다시 동그라미. as는 여기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 접속사죠. 뭐뭐 했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하면서라는 비례적인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례적인 느낌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봐볼게요. They died in the freezing ocean. 그들이 그 얼음같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감에 따라 그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는 점점 멈췄던 거죠. The rescue. 이번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round 3:30 a.m., rockets coming from the rescue ship were seen. Around, 시간 앞에 around가 쓰이면 대략이라는 뜻이죠. 3시 30분, 새벽 3시 30분쯤에 rockets, 여기서 말하는 로켓은 정말 하늘로 쏘아올리는 로켓이라기보다는 구조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요청할 때 쏘아올리는, 불꽃이 나오는 구조탄. 자, rockets, 그 구조탄이 coming from the rescue ship, 그 구조선에서부터 오는 구조탄이 were seen, 보여졌습니다. The first lifeboat, 첫 번째 구명 보트가 was picked, 여기서 주어졌다. 주어졌다라는 게 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되었습니다. Around 4:10 a.m. 4시 10분경, 새벽 4시 10분경에 구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the Carpathia arrived at the site where the Titanic had sunk at around 4:30 a.m. The Carpathia,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Carpathia는 처음에 연락했던 그 가장 가까운 배였죠. Carpathia는요, arrived, 도착했습니다. At the site, 그 지점에 도착했어요. 자, where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where도 쓰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 부사 where와 두 번째 의문사 where. 어디에라고 해석될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를